자, 여러분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틀린 것들이 있던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하나씩. 자, 1번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좀 많이 틀렸던 부분이 첫 번째가 요 부분, 이 바이의 목적격의 위치, 그리고 these days 요거를 이제 맨 앞에 썼다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제가 봤을 때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뒤에다가 쓰든 앞에다가 쓰든 이거는 뭐 사실 상관없는데요. 요 by의 목적격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자리에다가 써주는 게좀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사라는 녀석은 원래 이제 뭐 위치가 딱 정해져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식어의 기본은 수식해주는 녀석 근처에다가 쓴다가 기본이거든. 수식해주는 애 근처에다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y a lot of students라는 게 학생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잖아. 그럼 많은 학생들에 의해서 뭐 어쩌라는 거야?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동사 근처인 요 뒤쪽에다가 써주는 게좀더 적합하겠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영어의 기본 속성, 긴 거를 뒤로 보낸다라는 이 속성이 있잖아요, 영어에는. 그래서 이 투부정사 이하가 지금 길잖아. 이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요게 더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 이하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위치시켜줬다. 이게 좀더 괜찮은 답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대부분 잘 맞춰주셨는데 요 이븐도우의 위치. 요 이븐도우가 당연히 문장 맨 뒤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부사절이니까요. 위치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제 보니까 요 only의 위치. 이거 쌤이 수업 시간에 사실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우리 부사의 이제 위치 있잖아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그 저기 뭐냐? 그 빈도 부사. 그러니까 빈도 부사의 이제 위치라고 생각하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빈도 부사의 위치. 빈도 부사는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다 쓰고 일반 동사 앞에다가 쓴다. 이런 속성이 있잖아요. 얘랑 똑같아. 지금 여기에서도 only가 attack을 수식하는 거고요. attack이라는 일반 동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y accident라는 표현 자체가 우연히라는 뜻이에요. 요건 수거로서 여러분께서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요 정도가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번. 3번은 여러분께서 대부분 잘 맞춰주셨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관계대명사 what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왓절이 잘 봐봐. 위에 해석에 뭐라 나와 있냐면 당신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들이라고 나와 있어. 것들. 됐어? 자,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복습 좀 해보자, 얘들아. 왓이라는 건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뭐뭐 하는 것들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왓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다. The thing that으로 고쳐 쓸수 있는데 이때 복수형인 things로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나왔으니까 아, what이 복수형으로 쓰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이 make라는 녀석의 형태도 역시나 복수에 맞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makes를 쓰면 틀려요. 것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what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things that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ake가 나온 건데 이 things라는 녀석이 복수형 선행사니까 당연히 복수에 맞춰서 make로 써야 된다. 이런 게좀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4번. 자, 4번에서는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이세 가지를 구조에 맞춰서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is라는 가주어 나와 있고 그다음에 for 목적격 여기에 의미상 주어죠. 그리고 여기 to 부정사 요 이하가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어순에 맞게끔 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항상 to 부정사 앞에다가 써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for college students라는 게이 to use 앞에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During lectures, work class discussions라고 나온 거는요, 딱요 자리만 가능합니다. 다른 자리에는 쓰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잘 보시면, 강의나 학급
토론 동안에 여기 나와 있죠. 강의 그리고 학급 토론 동안에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during 이하가 뭘 꾸며주는 거냐면 이 사용하는 걸 꾸며주는 거야. use 꾸며주는 거야. use 됐어요? 그러면 to use가 지금 진주어로서 이렇게 덩어리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덩어리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겠어.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during lectures or class discussions는 요 자리에만 위치시킬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5번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게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The more quickly. 요 부분. 앞부분은 여러분이 잘 썼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quick 써놨으니까 quick에 바로 비교급인 quicker 이렇게 써놓은 거야. 아그들아, quick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빠른. 니네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 여기 봐봐. 여기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 저는 써놨어요, 여기다가.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간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들은 다른 기기들의 더 빨리라고 나왔어. 더 빨리. 됐어? 그럼 더 빨리니까 딱 봐도 뭐야? 부사잖아, 부사. 그러니까 우리가 quick이 아니라 quickly, 부사형으로 바꿔줘야 되고, 우리 이렇게 ly로 붙는 부사형은 비교급을 쓸때 more 붙이면 돼. 간단하게요. 됐죠? 자, 그래서 the more quickly라는 형태가 완성됐다. 6번은 거의 다 틀렸는데, 이게 이제 뭐 사실 여러분 틀리라고 낸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게요 inclined라는 녀석인데, 자,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be 그다음에 inclined to 동사 원형이라는 표현이거든.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inclined만 해석하면은 경향이 있는이야. 경향이 있는.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위에 느낄 경향이 더 있다라고 했죠. 경향이 더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inclined가 앞으로 빠지면서 더 비교급의 inclined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inclined만 놓고 보면 얘는 과거 분사잖아요. 그렇죠? PP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다. 과거분사는 형용사죠. 분사는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더비주동, 더비주동을 쓸때쓸수 있겠죠. 비교급 자리에 쓸수 있겠죠. 형용사니까. 그래서 the more inclined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 원래 inclined의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be inclined to 부정사 요 순서로 쓰는 건데 inclined가 앞으로 빠졌잖아. 이렇게 앞으로 빠졌죠. 그래서 they are to fill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affection이라는 걸 여러분이 단어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 affection이 애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affection을 앞으로 뺀 사람들이 있는데 affection을 앞으로 빼면 안 되겠죠? 경향이 더 있다. 여기에 더가 붙었으니까 the more inclined가 돼야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잘 해주셔갖고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 되셨으면은 우리 그새 교재를 한번 볼 건데요. 어퍼크 스타트 교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첫 단추 교재가 끝나면서 이제 요새 교재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사실 이제 첫 단추보다는 약간 상위 버전의 책입니다. 요 책은요. 두께도 약간 좀 두꺼운 편이고, 그리고 요 교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1 학생들이 이제 사실 많이 쓰는 그런 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진도 부분은 그 어퍼크 아 저기 첫 단추보다는 조금 빠르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교재가 한 유닛에 파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마 진도를 이제 많이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이론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컨텐츠 부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컨텐츠. 자,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컨텐츠 부분을 보면은 Part 1에 네모어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크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다다음 페이지네요. 그 다음에는 밑줄어법, Part 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Part 1 부분부터 보면은 Unit 1에 수일치에 대한 것, Unit 2에 명사 대명사의 일치, Unit 3에 시제, 조동사와 법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에 첫 단추 교재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렇게 고등부 교재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중등부에서 보통 이 고등부로 넘어갈 때 영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당연히 다른 과목도 그런데 영어가 좀 체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져요. 중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갈 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바로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 이 문법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좀 약간 표현을 하자면 중등부 때는 주로 배우는 게 사문법이라는 걸 기준으로 배워요. 사문법 필기 안 해도 돼요. 사문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근데 이제 고등부에 넘어가면서는 어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문법.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중등부 때 일반적인 뭐 그래머 인사이드라든가 뭐 이런 교재를 한번 살펴보면은 챕터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보통 챕터 1에 문장의 구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2단원, 시제. 그다음에 3단원, 뭐 조동사, 4단원, 수동태. 뭐 이러면서 쭉 나와 있어요. 뭐 5단원, 뭐 부정사, 뭐 동명사, 분사, 뭐 비교,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만 쓸게요. 요 정도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중등부 교재에서의 이제 배우는 방식은 뭐냐면요. 품사를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법을 배울 때. 그래서 제가 사문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문법. 품사 문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 배웠던, 그러니까 중등부에서 배우던 방식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중등부에서 배우던 건, 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뭐 초보정사가 있고 뭐 동명사가 있고 대절이 있고 간접 의문문이 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배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이제 중등부 때는 보통 이게 한 유닛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챕터에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등부 때는 보통 배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중등부 문법 교재에 대단히 불만이 많은 사람 중 하나예요. 내가 시간만 된다면 교재를 하나 좀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 이제 3년간 아 지난 2년간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문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뭐 다른 학원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든 문법 공부를 분명 많이 했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문법 문제 시험만 나오면 또 맨날 틀려. 이게 문제야, 문제. 그러면은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배웠어. 나는 분명히 배웠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막그 문법 교재에 막 문제 풀었을 때도 거의 다 맞았어. 근데 왜 학교 시험만 보면 틀리냐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투부정사를 배웠다고 쳐봐. 뭐 예를 들어 챕터 뭐 5에서 챕터 5에서 투부정사를 배웠어.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투부정사를 보면 틀려요.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투부정사를 배우고 있죠? 그럼 투부정사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신경 쓰고 이걸 푸는 게 아니라 아, 투부정사 파트니까 투부정사가 정답이겠지 뭐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풀이 스킬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너무 진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투부정사 파트 배우니까 투부정사야. 관계대명사 배우고 있으니까 빈칸에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이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상황에 어느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야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를 쓴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시험 문제에서 안 풀리는 거죠. 왜냐면은 시험은 우리가 이제 한 4단원 시험범위 들어간다면 어법이 8개 나오잖아요. 그럼 8개 중에서 뭘 적용해야 할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절망적인 건 뭐냐? 고등부는요, 문법 범위가 없어요. 문법 범위가 없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전범위예요. 매번 시험마다. 전범위로 항상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되게 절망적이라는 거야. 아니, 우리가 배운 문법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를 다 생각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등부 때 하던 이 사문법 방식으로 고등부에서 적용을 해버리면은 안 풀리는 거야, 문제가. 왜? 너네 입장에서 외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투부정사, 뭐 그럼 투부정사에 대한 거, 투부정사만 하더라도 이만큼 있잖아. 엄청 많이 있죠. 동명사도 이만큼, 분사도 이만큼, 관계대명. 접속사, 가정법, 도치구문, 뭐가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외워야만 우리가 풀수 있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깝하고 막막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부 가면은 애들이 문법에서 죄다 망하는 거예요. 죄다. 근데 지금 작년 트렌드 기준으로 여기 일산에 있는 학원의 작년 트렌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어법 문제를 많이 냈어요. 어법 문제를 많이 냈어.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요. 어법을 좀 줄이는 추세였거든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코로나 시대 이후로 어법의 분량이 다시 좀 점점 늘었습니다. 고1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간단한 게 그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학생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영어를 중학교 때 우리 막 이렇게 실컷 막 이렇게 배우면서 다 익혀왔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어법으로는 변별이 안 된다는 거야. 애들이 이제 문법 막 기가 막히게 푸니까. 그러니까 어법 문제의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이제 변별을 했던 건데, 근데 호시국이 되면서 어때요? 공부를 잘안 하죠? 공크린이 뭐니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쉽게 내도 애들이 잘못 맞춰. 쉽게 냈는데 잘못 맞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굳이 머리 싸매서 문제를 어렵게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법 문제 만드는 거 되게 쉽거든? 어법 문제 저한테 한 30분 있으면요. 한 10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내고 애들은 잘못 맞추고. 개꿀이네? 그러니까 어법만 내자. 그래서 이제 어법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코시국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은 아마 어법 문제는 여전히 고1 때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이제 어법을 봐야 되는 건가? 그전에는 우리가 수부정산이, 동명산이 이런 걸 기준으로 투부정사는 뭐 명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 쓰이고 여기서 또 뭐가 어쩌고 여기서 뭐가 어쩌고 여기서 뭐가 어쩌고 이렇게 배웠잖아.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야. 자, 고등학교식으로 우리가 배울 때는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중등부에서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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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라고 배웠는데 고등부에서는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거꾸로 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 빈칸에 예를 들어서 밑줄 쳐서 to make 이렇게 밑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역으로 추적을 하는 거야. 얘가 to 동사원형이 가능한가?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여기다가 to 부정사를 써도 되나? 이거를 보는 거지. 구문분석을 해봤더니 동사 자리야. 그러면 to 부정사 안 되네? 동사 자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또는 동사 자리 아니야. 동사 자리 아니니까 준동사를 써야겠네. 그럼 준동사는 투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분사도 있는데 그럼 여기서 왜 하필이면 투부정사를 써야 되지? 아, 앞에 decide가 나와 있었구나. 그럼 decide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투부정사가 정답이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고등부에서의 풀이법이라는 겁니다. 왜? 전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범위로.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중등분이 고등분이 이렇게 나눠놨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등부에서 풀이 방식과 고등부에서 풀이 방식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 다만 우리가 그전까지 중등부에서 이제 문제 어그 어법을 배웠던 거는요. 항상 어떤 특정한 문법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문법이 아니라 자리를 기준으로 여러분께서 문법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가 주어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수식어 자리인지, 다섯 개밖에 없잖아요. 결국 영어에서의 성분은 다섯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 자리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먼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께서 좀더 외워야 할 분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 중등부 문제에서도 그렇게 풀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를 가리지 않고, 이제 제가 각 파트별로, 이제 얘네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항상 설명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조로 풀어야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줄 거고, 필요하다면 좀 개념적인 부분도 분명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백지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좀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백지 테스트를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매번 봐왔었는데
매번 하지는 않을 생각이에요. 매번 하지는 않을 거고 좀 개념이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개념이 중요한 파트에서는 이제 백지 테스트를 좀볼 거고요. 개념이 좀 비교적 좀덜 중요한,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보다는 풀이 방식이나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이런 게좀 중요한 파트가 있거든. 그 부분은 백지 테스트를 좀 생략하고 차라리 문제 풀이에 좀더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배워볼 부분은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파트인데 이게 유닛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한 파트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책의 중간에 뭐 보면은 뭐 주요 품사 해갖고 각 품사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중등부 때 배우는 내용인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22페이지인가 아마? 네, 23페이지? 24페이지? 넘어가서 25페이지부터 보자. 자, 25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의 수일치. 자, 1단원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랑 좀 다르죠. 보통은 문장의 구조부터 시작을 하는데 1단원이 뭐냐? 주어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자, 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는요. 거의 뭐 영문법의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문법의 베이스. 그러니까 출제가 그냥 기본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험범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범이랑 무관하게 그냥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으로 좀 비유하자면 너네가 이제 중3 때 저기 뭐야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배우는데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가 고3 때 인수분해를 배우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인수분해는 사실 그냥 기본이야, 기본. 기본.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는요, 그냥 언제든 시험에 낼수 있는 약간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능과 내신을 가리지 않고 항상 잘 나오는, 특히 수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어법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단수 주어, 복수 주어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사실 뭐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한다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복수 주어는 이제 복수 명사가 있고 A and B 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복수 취급을 한다. 단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단일 개념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수 취급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bread and butter 이렇게 보면은 빵과 버터가 아니라 버터를 바른 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하나의 개념. 이런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뭐 1, 2번은 이제 기본적인 거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3번이 조금 중요하죠. 3번. 자, 주의해야 할 주어의 수 해갖고 나와 있는데 a number of와 the number of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좀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A number of는 그냥 많은 이란 뜻이니까 뒤에 students 여기에 복수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복수에 맞는 동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the number of 같은 경우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the number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라는 뜻, 이 number 자체가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이 된다는 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다 뒤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온다라는 게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S가 붙었는데 단수 취급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과목명이 있고요. Mathematics, Economics, Physics 이렇게 다 S로 끝나지만 단수 취급된다. 그 다음에 복수형 국가명, The United States 이런 거. 그래서 복수형 S가 붙어 있지만 단수 취급한다. 그 다음에 뉴스 같은 단어, 뉴스 자체가 단수 취급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좀 궁금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외워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암기하는 게좀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단순 암기류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신 대비를 하고 있어.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Mathematics was 막 이런 표현이 나왔어. 이런 경우에만 따로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어법을 설명할 때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기준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리고 덜 중요하다도 있을 것 같아요. 덜 중요하다. 그럼 제가 말하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기준은 뭐냐면요. 중요하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수능이 됐든 내신이 됐든. 덜 중요하다는 뭐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수능에서는 잘 나오는데 내신에서는 잘 안 나와. 또는 반대야. 뭐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은 자주 나오지는 않아.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좀 덜 중요한 거. 그리고 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 중요하다라고 말한 건 웬만하면 어법에서는 안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단순 암기류. 즉 시험 범위에 있을 때만 공부해도 되는 애들. 평상시에까지는 내가 안 알아도 되는 녀석들. 이런 애들이 좀 안 중요한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략하게 봤는데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유닛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 볼게요. 주어와 수식어를 구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인트 1 자체가 큰 파트가 주어와 수식어의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큰 덩어리로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어 플러스 수식어 플러스 동사의 형태로 출제되는 게 대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결국 이런 형태예요. 주어, 동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요 사이에서 앞에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나와 있는 패턴이라 생각하면 돼요. 주어를 꾸며주는. 물론 부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형용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덩어리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 형용사 같은 애들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니? 형용사로 쓰이는 애들은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크게 나누면 형용사 부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 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형용사 구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녀석. 또 뭐가 있냐? 후보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도 있습니다. 현재분사, 과거분사. 형용사절의 대표는 누구냐 얘들아? 형용사절의 대표. 우리 배웠는데. 뭘까? 절, 절. 주어동사 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애. 그렇지. 관계사죠. 관계사.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부사도 여기에 속하겠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됐죠? 자, 분사도 조금 세분화해서 제가 여기다 다시 쓸게요. 분사는 ing랑 p가 있으니까. 그래서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주어 동사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딱 하나만 찍어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쌤이 딱 하나만 찍을게요. 하나만 과감하게. 여기에서 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바로 pp입니다. 분사요, 분사. 저는 분사가 1픽이에요. 만약에 내가 순위를 좀 정한다면요. PP가 1순위고요. 2순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게 2순위. 됐어? 요 두 개가 이 주어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중요한 녀석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험에 많이 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얘들아 낚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하냐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주어는 단수야. 근데 이 동사 앞에 바로 앞에 명사가 딱 하나 나와 있다. 근데 이 명사는 복수로, 그렇지? 이렇게 낚시를 하는 거야. 오케이? 반대로 낼 수도 있겠죠. 주어는 실제로 복수이지만 가까이 있는 명사는 단수라던가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문 분석을 제대로 안 하면 얘 복수네? 복수동사.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실제 주어는 앞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놈에 항상 수일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어라는 건 항상 그러니까 동사 주어라는 건 동사의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접근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로 볼게요. 케이스 하나씩 보겠습니다. 케이스 1부터 가볼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전치사와 명사, 즉 변명구가 오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부분을 한번 바로 볼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He's the lead of a big business, have done ha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제가 아까 말한 패턴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여기에는 business라고 단수로 나와 있어. 근데 앞에는 He's studies라는 복수로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럼 뭡니까?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have를 써야겠죠.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녀석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봤고요. 아래 있는 문제들도 다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짝수만 한번 풀어볼게요. 짝수 번호 2번을 보시면요. Farmer's knowledge야. 그럼 주어는 knowledge예요. 그럼 knowledge, 단순히 거, makes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너무 쉽죠? 그렇죠? 앞에 봐봐. 어떻게 돼 있어? put라고 복수형으로 이렇게 낚시하려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주어가 아니라는 점. 너무 쉽죠? 근데 얘들아, 이 너무 쉬운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와 진짜. 자, 그리고 우리 4번도 한번 볼까? 4번을 보시면 올바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해라. 자, 주어는 the main purpose예요.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여기 봐봐. Labels라고 여기 복수형 있고요. Products라고 여기 또 복수형 있어요. 이렇게 낚시하려고 하는 거 막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주어는 뭐야? Purpose야. 그렇기 때문에 is라는 형태가 돼야 돼. 됐어? 이런 거에 속지 말자고요. 쉽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이제 케이스 2. 주어 뒤에 ing가 오거나 아니면 후보정사가 오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여기에다가 제가 좀 짧게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죠. 현재 분사 ing 이게 있고 그 다음에 to 동사원형이 있어요.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둘다 형용사인데 둘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영작할 때 실제로 만약에 정답은 to 동사원형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은 ing를 써놓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 ing도 꾸며주는 거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정사가 수식해주는 거랑 ing가 수식해주는 건 어감이 달라요. 어감이 달라. 그래서 실제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어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법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 투부정사를 먼저 써보면 얘는 뭐뭐 할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 뭐뭐 할. 그러니까 뭐뭐 할 거라는 건 얘들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했다는 거거든. 아직 안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강해. 투부정사. 투부정사. 됐어?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는 미래적 어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미래적 어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면 아직 하지 않은 일에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decide to do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그럼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행동을 했어요? 아직 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투동사원형을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나는 할 일이 많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는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할때 I have many things to do라고 우리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To do? 왜 그러냐? 할 일이라는 거든요. 거기서 할 있잖아. 할, to do. 내가 그럼 이 일을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부정사를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감적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는 뭐다? 아직 안한 일. 아직 안한 일은 보통 우리가 투부정사를 쓰고요. 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행적 의미가 있단 말이야. 진행적 의미.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진행적인 의미도 되고요.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적 의미 또는 이미 한 일. 이런 의미, 이런 어감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ing는 이미 했거나 아니면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런 어감에 가깝습니다. 후보정사는 아직 안 했다 어감에 좀더 가까워요. 아시겠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ing와 to를 구분할 수는 없어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되게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 딱두 가지만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패턴은 방금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1번에 The Museum 해갖고 나와 있어. Museum. 얘가 주어야. 그래서 is가 답이에요. 너무 쉽잖아. 그치?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showing many priceless paintings. 여기 보여? 여기 또 낚시하려는 거, 애쓰는 거 보이죠? paintings, 복수형 써놨잖아. 방금 전이랑 똑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도 the first man. 자, the first man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도 역시나 was로 써야겠다. 너무 쉽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도 여기 보이죠? Niagara Falls, 여기 복수형 보이시죠? 이렇게 자꾸 낚시하려는 거 보이시죠? 안 당하면 됩니다. 너무 허접한 낚시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쉽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 one way to show your respect for others. 여기도 봐봐. For others. 이렇게 낚시하려고 하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풀 수 있어? 와, 복수형이다. R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자, 주어는 뭐야? One way예요. One way. 그래서 단수 취급한다. 너무 쉽잖아. 그렇지? 완전 껌이죠, 문제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케이스 3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번 우리 챕터에서 어찌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녀석이 바로 요 주어 PP 동사가 나오는 경우인데요. 얘가 가장 주어 동사 사이에서의 수식어 그 패턴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녀석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여기다 패턴을 써볼게.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PP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이 PP 이하가 이렇게 주어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형용사로. 이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아니 지금까지랑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PP라는 거는요. 동사에 ED형이 가장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부터 써보자면 다시 보세요. 여기다 내가 다시 써볼게요. 그럼 주어에 동사의 ED형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가 있는 거야. 헷갈릴 수가 있어. 뭐가 헷갈릴 수 있어? 얘가 동사인가? 아니면 얘가 동사인가?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이런 점 때문에 이 PP가 나올 때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잘 봐봐. 자, 우리는 이미 전에 첫 단추 교재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요. 능동과 수동의 구분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쉽게 전달하자면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죠.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서 아주 쉽게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 동사의 이기형이 여러분들 실제로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과거 분사일 수도 있겠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들아 잘 봐라. 얘가 과거형 동사라면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 그렇지.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왜 목적어가 나와야 될까? 아니 얘는 과거형 동사일 뿐이지 PP가 아니에요. 수동이 아니잖아. 능동이에요. 능동. 그럼 능동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 당연히 목적어가 나와야지. 됐어? 여기에서 또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 선생님 근데 이 과거형 동사가 꼭 타동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동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 목적어 안 나오는데요? 그거는요. 더 쉽습니다. 여러분 자동사는 뭐가 안 되죠?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과거형 동사가 되는 거야. PP가 안 되잖아 애초에. 그렇지? 더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PP는 자 넘어가서 PP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야. 물론 이걸로 100% 풀 수는 없어요. 왜?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런 애들은 수동 뒤에도 목적어나 보어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100% 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플러스 해석도 해봐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해석도 사실은 해봐야 돼요. 해석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은요. 이걸로 해결이 많이 돼요. 이걸로 해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있는 예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문 보시면요. Some pipes used to transport oil in deep water. 이렇게 나와 있어. 얘 봐봐. 자, 여기 used to 동사원형 나왔네. 오, 막 그럴듯하죠. used to 동사원형이니까 뭐뭐뭐 하곤 했다. 막 이렇게 해석할 것 같지? 그거 아니야. 자, 보면은 some pipes가 주어거든. 그래서 R가 정답이에요. 쉽죠? 근데 여기 또 얘들아 낚시하려는 거 보이니? 여기 water 보여, water? 할 수 없는 명사 써서
단수 취급할래, 복수 취급할래. 이게 낚시하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used to 동사 원형은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야. 그럼 이 덩어리가 뭐냐?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근데 얘는 좀 추가 설명할 게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중요한 녀석이 또 하필 나왔네요. 자, 위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요 사이를 좀 보세요. 요 사이. 요 사이. 아, 아니다.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그냥 처음부터. 자, 우리가 주어 다음에 분사가 나와. 예를 들어 ing나 또는 pp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 패턴. 이런 패턴이라고 한번 쳐보자.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있죠. 요 분사 앞에. 분사. 요 분사 앞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생략.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랑 더하기 비동사.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야. 원래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서 두 가지 생략할 수 있잖아. 주관대랑 비동사를 함께 생략하거나 아니면 목관대를 생략하거나.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들아 잘 봐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게. 여기 보면은 이 used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냐? which are가 생략돼 있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야. which are 이게 생략돼 있어요.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이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가 아니라 be used to가 되네. 됐어? be used to의 동사 원형이네. 그럼 이거 뭐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지금 형용사로 쓰이고 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몇몇 타입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됐어요? 어렵지 않죠? 자,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2번 문제 봐봐요. 아주 쉽습니다. products가 주어니까 are예요. 아, 너무 쉽잖아. 1초도 안 걸려요. 푸는데. 자, 여기에 있는 made는 동사가 아닙니다. 왜 동사가 아니냐? 뒤에 목적어가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pp형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4번도 좀 볼게요. trees야. 주어 나왔네. 그럼 이거 뭐야? are죠. 아유, 쉽다. 지금 계속 낚시하려는 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복수형인데 여기는 milk. 단수형으로 썼고요. 여기도 trees 복수형인데 여기는 concrete 단수형으로 썼죠. 됐어요? 계속 낚시하려는 이 시도가 보이시죠? 그렇죠? 스위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냅니다. 무조건 이렇게 내요. 단수 단수 복수 복수 이렇게 안 냅니다. 왜? 그렇게 내면은 스위치 내는 의미가 없잖아요. 단수 단수면 뭐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단수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스위치 문제는 무조건 낚시로 내요. 무조건. 무조건. 전부 다 똑같아. 여기 s부터는데 여기는 단수고요. 여기는 단수인데 그 다음에 여기는 복수로 나왔죠. A and B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낚시성으로 문제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surrounded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선생님 얘가 왜 동사가 아닙니까? 이게 목적어가 없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애 나왔네요. 두 번째로 중요한 애. 주어 관계사절 동사 그리고 주어 형용사구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좀 설명드리죠. 자, 관계사절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패턴은 얘들아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똑같습니다. 바로 예문으로 가볼게요. 1번부터. 자, 1번 보시면 was가 지금 주어로 나왔죠. 복수형이죠? are 쓰면 돼요. 너무 쉽잖아. 그치? 그 사이를 한번 볼게요. 사이를 보시면은 배절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또 낚시 시도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카페스리. 됐어요? 똑같지? 패턴. 계속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have라는 복수형 동사 나온 것도 보이시죠? 얘가 복수형이니까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도 이렇게 스위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또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은 형용사 구로 돼 있는 건데 자, film이 주어예요. 단수죠. 근데 scenes, 또 복수형 보이시지?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주어는 단수니까 is 쓰면 되고요. 요 중간에 있는 요 녀석이 이렇게 film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됐어요? 원래 우리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 원래 우리가 pretty girl이라고 말하니까. 근데 거꾸로 형용사가 명사를 이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 얘가 길어질 때예요. 길어질 때. 길이가 길어질 때. 아니 또안 나온다. 잠잠하다 했다 오늘. 우리 잠깐 저장 한번 할게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아, 내가 원인을 알면 좀 고칠 텐데. 아, 이것도 용량도 커갖고 이것이 저장하는 데도 오래 걸리네. 자, 죄송해요.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 한 단어일 때는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여기서는 full of violent scenes 하나 둘 서이 너희 네 단어가 꾸며주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짝수번호 문제를 또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The flies. 그냥 우리 첫 문장만 잘 보면 돼. 첫 단어만 잘 보면 아주 쉽게 풀수 있어요. The flies. 주어잖아. are 쓰면 되죠. 여기 또 낚시 보이죠? 웹사이트. 보이시죠? 낚시. 한수영. 4번 볼까요? The company 나왔어. company. 그러면 뭐야? 한수영 써야겠죠? 여기 또 낚시 보인다. services.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입니다. 너무 쉽죠? 됐죠? 케이스 5번 가겠습니다. 이 케이스 5번도 나름 좀 중요한 녀석인데요. 얘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좀더 좋아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 또는 수능 패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 삽입구를 쓰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문장이 이렇게 짧게 나와 있잖아. 얘는요. 콤마 콤마가 좀 짧게 나와 있죠.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길게 씁니다. 이거를 굉장히 길게 써서 낚시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패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일단 삽입어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제가 여기에다가 밑줄 쳐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밑줄 칠게요. 콤마나 대시예요. 됐어? 콤마나 대시. 콤마 콤마로 이루어져 있거나 대시 대시로 이루어져 있거나. 간단하죠?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Estelle이라고 나와 있고 콤마 나왔고 콤마 나왔으니까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단수니까 has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또 낚시하고 있는 거 보입니다. functions 보이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낚시는요. 자, 그래서 이 삽입어구는 주로 주어와의 동격이거나 아니면 관계사절이거나 분사구문 이것들이 대부분 삽입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뭐가 삽입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콤마 콤마랑 대시 대시가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되게 쉽게 풀수 있는 게 2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 콤마 콤마 나와 있고 relationship이 주어니까 has 이렇게 쉽게 풀면 돼요. 너무 쉽잖아 문제. 그렇죠? 자 근데 이 정도는 되게 좀 쉬운 난이도고 약간 복잡한 난이도로 낼 수도 있거든요. 그 복잡한 패턴 하나 보여줄게요. 이렇게만 내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냥 완전 땡큐베리 감사죠. 이렇게만 나오면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죠. 약간 이제 좀 복잡한 패턴. 그러니까 난이도가 살짝 높은 이 패턴을 좀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주어에 동사에 ed형이 나와. 일단 이렇게 나와. 어쩌고저쩌고 나와. 그 다음에 문장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막 이렇게 한세줄 나와. 여기에 콤마 찍혀 있고 여기에 콤마 찍혀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ing형 딱 이렇게 써놔.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거든. 그래서 밑줄이 어디 쳐져 있냐? 그리고 밑줄이 어디 쳐져 있냐면 여기에 밑줄을 쳐놓습니다. ing에다가. 얘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 중간이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죠? 그리고 앞에 콤마가 있네. 콤마 뒤에 ing 나왔네. 동그리가 딱 떠오르는 거. 분사구문.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생각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콤마 콤마가 삽입된 거고 이 동사의 ed형은 얘를 수식하는 과거분사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를 동사처럼 보이게 하려고 낚시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주어에 대한 동사는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사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패턴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패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출제를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아래 나와 있는 패턴은 좀 단순한 패턴이에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콤마 콤마만 찾으면 되잖아. 콤마 콤마 찾고 앞에 있는 거 주워. 너무 쉽잖아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패턴이 약간 좀더 난이도가 높은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다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전부 다 뭐냐? 바로 주어와 동사의 스위치에 관련된 것만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주어 동사의 스위치에서 계속 공통되는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첫 페이지에다가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공통되는 게 뭐였습니까? 전부 다 패턴은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패턴. 아까 우리가 봤던 요 패턴으로 나왔고요.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와 동사 근처에 있는 명사의 수를 달리해서 낚시를 시도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요 사이에 전부 다 형용사처럼 쓰이는 애들이 나왔는데 그 애들이 바로 이런 애들이었다. 그렇죠? 이런 애들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어만 잘 찾는다면은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구문 분석이 아주 아주 중요한 그런 패턴이 되겠다. 구문 분석 잘하면 풀고, 구문 분석 못하면 틀리는 문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난이도면 사실 구문 분석 안 하고도 풀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수월하게 풀수 있을 겁니다. 과거 분사가 나오거나 또는 관계대명사가 나오거나 이럴 때만 여러분이 낚시당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다칠 뻔했다 야. 잠깐만요. 아, 이 확인 버튼은 안 눌러. 자, 다음 거 이어서 보자. 다음 거. 여기 문제를 한번 몇 개 좀 풀어보죠. 여기 point exercise 부분. 자, 방금 전에 알려준 패턴대로 좀 쉽게 쉽게 이제 풀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2번 볼까? 2번? 딱 쓰고. 2번 보면은 지금 이제 college students라고 이렇게 복수형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 job, 다이언스 나와 있죠? 낚시하는 거 보이죠? are, 정답.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구가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 4번은 어때요? 4번은 그 뭐가 답이야? receive가 답이죠. receive. 그쵸? 왜? soldiers가 주어니까 이렇게 수식하는구나. 여기에 존으로 또 낚시하고 있죠. 됐어요? 6번은 어때? 답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거? are가 정답이죠. are.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콤마 콤마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속지 마시고요. 얘가 주어처럼 보이는데 얘가 주어가 아닙니다. many rivers가 주어예요. many rivers. 그래서 여기 수식어, 그다음에 수식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reverse 복수고, 여기에 또 단수형으로 낚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R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어떨까? 8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8번, 맞아 틀려. 너무 오래 걸리는데? 5초 안에 풀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5초도 너무 길어. 3초 안에 풀수 있어요, 3초 안에. 자, 8번, 이제 맞아요? 틀려요? 요거. 맞아요. 왜? 얘가 주어니까요. problem이 주어니까. 끝. 됐어?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survivors 복수형으로 또 낚시하고 있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풀수 있고요. 10번은 배열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다음 패턴으로 한번 가볼게요. 포인트 2입니다. 자, 포인트 2는 관계사절 내에 동사의 스피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패턴을 제가 좀 써드릴게요. 패턴. 자, 패턴을 좀 보시면 앞에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동사에 이제 우리가 수일치를 해야 되는데, 이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나와 있는 요 명사에다 수일치한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기본. 됐어요? 이게 일단 기본이야. 즉, 명사가 단수면은 단수형 동사, 명사가 복수면 복수형 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게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난이도가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기본 패턴 말고요. 지금 1번, 얘 이제 얘가 기본 패턴이에요. 기본 패턴. 약간 심화 패턴을 하나 보여줄게요. 심화 패턴. 보통 시험에서는 요 심화 패턴으로 나오는데요. 심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명사가 하나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단수 명사라고 써볼게요. 단수 명사. 자, 단수 명사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전치사 더하기 복수 명사가 나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의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요 덩어리가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요 단수 명사를 수식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복수 명사를 수식하는 건지, 이거에 따라 이 녀석의 답이 달라지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어떤 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당연히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얘를 수식하느냐, 얘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들아? 얘는 해석해야 돼요.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해석. 그래서 얘를 꾸며주, 그러니까 복수명사를 꾸며주냐, 단수명사를 꾸며주냐에 따라 우리가 정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해야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화 버전이고, 이게 더잘 나옵니다. 이게 더잘 나와요.
우리가 흔히 선행사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더 앞에 나와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한 낚시성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시험에 훨씬 잘 나오는 패턴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 기본 패턴은요. 안 나와요, 거의. 이건 중등부에서조차도 중학교 2학년? 한 이 정도에서나 나오지 중3만 돼도 위에 기본 패턴은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은 이 심화 패턴으로 출제를 하고요. 지금 이 심화 패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어법적인 내용, 관계대명사를 이제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어법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해석적인 것도 같이 들어간 거죠. 둘 다 우리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잖아. 즉 해석과 문법이 결합된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잘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있는 예문을 좀 풀어보자면 요 예문은 너무나도 쉽죠. 왜냐면 앞에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But whose. 그 외의 명사가 안 보여요. 명사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복수형이니까 복수에 맞는 동사 쓰면 되는 거야. 이런 건 너무 쉽죠. 그렇죠? 이런 건 기본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 아래 나와 있는 2번 문제를 보자면요. 여기서 all the animals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All the animals. 복수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leave 쓰면 됩니다. 이런 거 너무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쉬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한 패턴이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케이스 2번입니다. 자,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선행사 나오고 수식어 나오고 관계대명사에 동사 나오는 바로 요 패턴이 되겠습니다. 얘가 출제가 많이 돼요. 요 녀석이. 자,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여기 보시면 any food 하고 나와 있어. 여기 단수죠. 근데 no shelves 얘는 복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패턴이 이겁니다. 그러면 which 이하가 뭘 꾸며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석을 할 때 쌤이 팁을 하나 줄게. 잘 봐 봐. 이 팁 알면은 진짜 쉽게 풀 수 있거든. 잘 봐 봐요. 잘 봐 봐. 여기서 보면은 얘들아, 이 which라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그쵸? 즉, 얘는 주어라는 소리죠. 맞죠? 얘는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대명사죠. 대명사니까 명사를 대신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 which가 any food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요. 여기다가 음식이라는 말을 대입해서 이 나머지 문장을 해석해봅니다. 됐어? 그리고 shelves, 선반이 만약 맞다 하면요. 선반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해석을 해보면 돼요. 앞부분 볼 필요도 없다고요. 됐어?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죠. 해석해봤을 때, 자, 음식은 가지고 있어. 희한한 order는 뭐냐면 악취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악취를 가지고 있어. 선반으로 대입하면 선반은 이상한 악취를 가지고 있어. 야, 선반이 악취가 나겠냐? 음식이 악취가 나겠냐? 당연히 음식이겠죠. 그러니까 아 음식이 악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음식이 선행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통 내가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악취가 나는 선반 아니면 악취가 나는 음식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해요. 아, 틀린 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요 관계대명사 자리에다가 우리가 선행사로 의심되는 애들을 대입해서 해석해보라고요. 대입해서. 음식을 한번 대입해보고 선반도 한번 대입을 해보라고. 됐어? 근데 우리가 대입을 해보니까 음식이 좀 더 해석이 적절했죠? 그러면 푸드가 선행사니까 단수형 has를 골라주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풀면 된다. 자, 그러면은 아래 있는 2번 문제 한번 보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면은 잘 봐. children 나와 있어. 그리고 7살이라는 나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7살. 여기 복수형 나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사실 얘는 구분하기가 조금 쉬운 게 후가 나왔잖아요. 후가 나왔으니까 사실 children 이렇게 바로 가도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왜냐면 여기서는 7살이라고 나왔는데 보통 7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후가 아니라 위치를 쓰는 경우가 사실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좀 쉽게 고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풀지 말고 방금 전에 알려준 방법으로 그냥 똑같이 적용해 볼게. 그러면 후에다가 아이들로 대입을 해보고 그 다음에 7살을 대입해 보는 거야. 됐어?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뒷내용을 보면은 don't 또는 doesn't want to learn to read 이렇게 나왔습니다. 읽는 걸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7살이라는 나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7살짜리 이게 7살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7살짜리 아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7살짜리 애가 아니라 7살이라는 나이예요. 나이 정확하게는 7살짜리 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봐봐. 읽는 거를 배우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이들일까요? 아니면 7살이란 나이일까요? 뭐겠어? 당연히 아이들이겠죠. 아이. 됐어요? 아이들은 배우고 싶지 않아. 나이는 배우고 싶지 않아. 나이가 배우고 싶지 않다.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럼 당연히 뭘 꾸며주는 거야? 아이들. children을 꾸며주는 거니까 복수형 don't를 고르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의심되는 애 두 놈 골라갖고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해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시간을 약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짝수만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짝수만. 짝수 번호에서 10번은 제외할게요. 10번 빼고 2, 4, 6, 8만 풀어보세요. 2, 4, 6, 8.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테니까 다 하셨다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선서, 2번 답 뭐로 했어요? R.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도 R로 했겠죠.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앞에 the net라고 복수형이 나와 있고요. 다른 선행사로 의심할 만한 녀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선행사니까 어로 썼죠. 자, 4번은요. 윤호는 다 뭘로 했어요? was? 자,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앞에 all the modern conveniences. conveniences인데? 뭐요? 명사가 뭐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뭐를 고르면 되겠죠. 보통 여기 주어까지는 잘 안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 뒷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에 동주는 다 뭘로 했어요? 뭘로 했냐고. 가서 봐. 6번. 안 풀었어야지? 아니 답 뭐로 했냐고. 답. 6번 답. 아니 말이 없어. 나 그거 풀었어 안 풀었어. 뭐 어쩌란 거야. 응? 치겠네. 아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그걸 먼저 물어볼게. 풀었어? 아 그럼 풀었으면 답을 부르면 되잖아. 왜 가만히 있어. 답이 뭐야? 네가 고른 답이 뭐냐고. 뭐라고? 안 들려. 아니 안 들려.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답이 뭐냐고요? 너가 고른 게. 아니 안 들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들려요 내가. 답이 뭐라고? is야 are야. are 그래. 아니 이거 말하면 되는데. 자 봐봐. 왜 are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랑우탄도 나와 있고 애니멀스도 있네. 여기 동사 뒤를 보면은 맞지? 그러면은 애니멀스는 복수형이야. 오랑우탄은 단수형이야. 이거에 따라 다르겠네. 답이.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덩어리인데 이제 대입을 해볼 건데 애니멀스는 동물이야. 동물들. 자, 오랑우탄은 말 그대로 오랑우탄이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빈 내용을 봤을 때 losing their homes through rainforest destruction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들아, 여기 뒷문장을 잘 보면 힌트가 숨어 있다. 어떤 힌트가 있는 줄 알아? 요거야, 요거. 요게 바로 힌트야, 힌트. 왜냐면 their는 복수형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고도 우리가 아, animals니까 are구나 이렇게 풀 수는 있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근데 쌤이 알려준 방법 정석으로 한번 가볼게. 자, 동물들은 잃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지를요. Through rainforest destruction. 열대우림 파괴로 인해서요. 그래서 자, 오랑우탄으로 해보면 오랑우탄은 열대우림의 파괴로 집을 잃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둘 다 되는 거 같잖아.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다른 요소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오랑우탄이 집을 잃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동물들이 집을 잃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방법으로 이제 막힌 거죠. 드디어 처음으로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적용하는 게 바로 이런 주변부에 있는 단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6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인데요. 자, 은총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The Rescue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ild Animals라는 명사도 나와 있어요. Rescue는 구출 구조라는 단수형으로 나왔고 Wild Animals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얘가 지금 Rescue를 수식하는 건지 Wild Animals를 수식하는 건지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대입해보면 됩니다. 구조 그리고 동물 이걸로 한번 대입해보면 돼요. 그럼 구조가 부상을 입는다. 말이 안 되죠. 동물들이 부상을 입는다. 말 되죠. 그럼 동물들 수식하는 거니까 복수형 have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3번. 요 유닛을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자, 주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구문에 주의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이거 도치 구문이에요. 도치 구문. 도치 구문.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중요도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법에서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좀 덜 중요해요. 얘는요. 덜 중요해.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쓸게요. 어법 문제를 기준으로 하면요. 내신에서는 종종 출제합니다. 종종 출제. 자주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이 도치구문은요. 이제 뭐 저기 뭐냐. 그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렇게 잘 내는 패턴은 아니고요. 지금은 한물 갔고요. 사실 얘는 영작으로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영작으로서. 우리 지난번에 영작 시간에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거의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게 바로 이 도치구문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도치구문은 영작에서 좀 더 의미가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아래 나와 있는 거를 볼 건데요. 케이스 1에는 부사구 도치, 그 다음에 케이스 2에는 부정어 도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제가 패턴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사 도치는 어떤 패턴이냐면요. 일단 장소나 아니면 방향에 관련된 부사나 아니면은 부사구가 나오는데 어법 시험 기준으로는 부사구로만 시험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사구. 자, 그러니까 이 장소 방향의 부사구의 대표가 뭐냐면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예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됐죠?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뒤에 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건데 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스위치 문제를 낼 때는 무조건 낚시가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 낚시가?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요 명사는 단수형이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은 복수형이야.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같은 수로는 안 나와요.
만약에 수일치 문제로 낼 거면 무조건 다르게 냅니다. 무조건. 여기가 만약에 복수형이라면 여기는 단수형으로 출제한다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가 주어니까 여기에 수를 맞춰야겠다. 되셨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요 덩어리 있죠. 요 덩어리.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요.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명구는 명사 역할이 안 돼요. 전명구는 형용사 또는 부사예요. 아시겠죠? 형용사 또는 부사. 그렇기 때문에 명사 역할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이 낚시가 나오는지 한번 아래에 있는 예문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전치사에 명사가 나왔어요. 또 전치사에 명사가 나왔고요. 또 전치사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됐어? 이런 패턴이야.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자리. 여기서 two sweet little boys. 여기 보이시죠? little boys. 됐어요? 복수형으로 나왔습니다. 복수형. 자, 근데 앞부분을 보면은 sit도 단수고요. 그 다음에 car도 단수고요. mine도 단수입니다. 전부 다 단수로만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다시 한번 전명구는 뭐가 안 된다? 명사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서 boys의 수를 맞춰서 wer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당하지만 않으면 돼요. 전명구는 주어가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2번 문제. 얘가 맞나 틀린가? 태원아, 이거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2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왜냐면은 간단하게 여러분 또 여기서 우리 지금 도치 배우고 있으니까 무조건 얘가 주어야. 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알았지? 이렇게 풀지 말고요. 정확하게 따지면서 하자고. behind 전치사에다가 the two women 명사 나왔습니다. 오메? 어디 갔어? 자, 여기에 좀만 내릴게요. 홈 버튼 눌러 갖고. 자, 그래서 여기가 복수 명사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단수 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낚시하고 있어요, 요 녀석이. 근데 주어는 뭐야? man이야, man.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에 s 붙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정석적으로 가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어 도치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위에서 썼던 거를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쌤이 위에서 여기 요 부분인데요. 도치 구문은 어법은 내신에서는 종종 출제하지만 영작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었죠. 보통 이 부사도치와 부정어도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어법에서 나온다는 게 바로 부사도치예요. 부사도치. 보통 부정어도치에서는 어법 문제를 잘 내진 않습니다. 잘 안 내요. 잘 안 내. 이 영작으로 많이 내는 게 바로 부정어도치예요. 부정어도치.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래를 보자면 부정어 도치는 이제 부사 도치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패턴을 먼저 보자면 부정어가 나오거나 뭐 대표되는 게 not이나 never 이런 단어가 되겠죠. 또는 준 부정어가 나옵니다. 부정어 또는 준 부정어. 됐어요? 이 부정어나 준 부정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바로 부사라는 겁니다. 부사.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예요. 부사. 됐어? 이게 공통점입니다. 왜냐면 얘들아, 부정어 중에 이런 애도 있잖아. none, nothing 이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부정어잖아.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뒤에 동사 어쩌고 나오면은 그럼 얘가 주어냐? 아니에요. none이나 nothing이 주어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부정어는 부사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준부정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준부정어가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little, hardly, scarcely, nowhere, not until, only 이런 애들. 됐어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준부정어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정어나 준부정어 나오면 뒤에 역시나 또 도치가 일어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부사 도치와의 도치 방식과는 다릅니다. 자, 잠깐 위로 올려볼게요. 아까 여기에서의 도치는 어땠었냐면요. 여기 동사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왔었죠.
제가 이것도 설명 많이 했었는데 복습 좀 해볼게요.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단순 도치라고 저는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단순 도치. 즉 주어와 동사의 자리만 바꾸면 돼요. 그냥 자리 바꾸면 끝이야. 단순하게 자리 바꾸면 끝이야. 아까 우리가 봤었던 2번 예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man이라는 주어랑 stands라는 동사가 그냥 자리만 바뀌어 있는 거죠. 됐어요? 단순히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어 도치에서의 도치는요. 단순 도치가 아닙니다. 얘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의문문 도치라고 지었어요. 의문문 도치. 됐어? 즉, 그냥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도치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의문문 쓰듯이 쓰는 거야. 의문문 쓰듯이. 됐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의문문 쓰듯이. 그냥 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자, 예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부분 같이 볼게요. No longer 이렇게 나왔어. 더 이상 뭐뭐 아니다 라는 이런 의미로서 부사죠. 그쵸? 그래서 부정어가 문두에 나왔고요. 따라서 뒤에 나오는 녀석 self-driving cars. cars가 당연히 주어니까 R라는 형태로 답을 고르면 되겠죠. 너무 쉽죠? 그쵸?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아래 있는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little이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왠지 단수처럼 생겼죠. little이라는 녀석이. 근데 뒤를 보면은 someone's appearance 이렇게 나왔어. someone's appearance. appearance가 주어예요, 여러분들. appearance가 주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3인칭 단수형 버즈를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쓴 패턴을 봐봐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에 더즈라는 조동사 나왔고 someone's appearance라는 주어 나왔고 뒤에 tell이라는 동사원형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어떻습니까? 의문문 쓰듯이 썼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문문 쓰듯이 썼죠? 해를 앞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의문문 쓰듯이 썼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여기 there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부사도치랑 똑같아요. 부사도치랑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얘들아 잘 기억해봐. 부사도치라는 건 뭐였어?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면 주어동사 자리가 바뀐다. 이거였죠? 지금 여기서 제목에는 there만 나와 있는데 봐봐 얘들아. there 말고 here도 가능해. 근데 there랑 here가 무슨 뜻이야? there는 저기, here는 여기. 이거 뭔데? 장소 아니야? 장소잖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잖아. 그래서 당연히 얘네들 뒤에도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라는 거죠. 뭐 너무 쉽죠 이거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한다? 그냥 단순 도치예요. 단순 도치. 똑같습니다. 이건 뭐 사실 너무 쉽고 이런 거라서 뭐 제가 뭐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예문을 보면 two emergency exits라고 여기 복수형 나와 있으니까 R 고르면 됩니다. 근데 의외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걸 구문분석할 때 아직도 어떻게 하냐면 아직도 주어 동사 이렇게 쓰고 앉았어.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There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부사도치예요. 부사도치. 그래서 to emergency exit 얘가 주어가 됩니다.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구문분석에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 또 여기 point exercise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짝수 번호만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시간 약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줍니다. 1분. 풀어보세요. 짝수 번호. 1분도 길어. 사실 20초면 돼요. 20초도 길다. 10초면 돼. 10초. 뭐야? 머리를 바꿔보래. 내가 시선을 까버리면 어떡해? 머리를 바꿔보래. 바꾸고 싶은 얘기해? 나 대부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또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부터. 자, 이번에 답은 뭐야? 동요가 뭘로 했어요? does. 그렇죠.
자, 왜 does가 답인지 우리 한번 근거 바로 가봅시다. 앞에 not only라는 부정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lack of sleep. 여기 lack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단수 취급해서 does가 정답된다.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정민이는 답을 뭘로 했어요? 그렇지, was가 답이죠. 자, nowhere라는 녀석도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잠깐만 볼게. 뒤를 보면은 우리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주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는 조금만 설명할게. 지금 any sign A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or suggestion 여기가 B죠. of life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그렇죠? 즉 지금 A or B 구조로 나왔는데 A or B 구조에서는 이 B에다가 스위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즉 우리는 suggestion에다가 스위치를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단수형인 was를 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은구야, 6번은 어때요? are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뒤에 나와 있는 plenty of devices. 자, devices가 주어죠. plenty가 주어 아니에요, 여러분. plenty of는 많은이란 뜻. 즉, 우리가 many잖아, 한 단어로. 그렇죠? 그래서 devices, 복수형 주어니까 are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시험에 잘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4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어 형태에 주목하라 라고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벌써 포인트 지금 이제 3개를 앞서서 배웠었는데 기본적인 주어 동사의 스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계 사절 내의 스위치,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도치구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여기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건 포인트 1번이에요. 포인트 1번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주어 동사의 스위치, 그 다음에 선행사 이제 관계사절 내의 스위치,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포인트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 여기를 보시면은 뭐 빈출도가 이제 높다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은 얘네 자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랑 섞어서 나옵니다. 섞어서. 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포인트 1번에서 배웠던 게 뭐였지? 잘 봐봐. 이거 안 써도 되니까 그냥 봐봐. 아까 우리가 포인트 1번에서 배웠던 건 주어 동사 사이에 형용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하는 패턴이었어. 요거였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요 주어 자리에다가 이제 어떻게 쓰는 거야? 동명사 쓰는 거야. 됐어? 이렇게 내는 거라고. 이렇게 섞어서 내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또 얘가 중간에서 수식도 해주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 패턴이 사실은 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단 볼게요. 종류부터 케이스 1번 가보겠습니다. 동명사구, 투부정사구, 명사절 주어는 단수동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 애들은 전부 다 뭐다? 단수 취급한다는 거. 이거는 좀 어법적으로 좀 중요하겠죠. 스위치에서. 자, 그래서 그냥 바로 가보면요. 1번 예문. getting 동명사 나왔어. 그래서 쭉 가면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 그럼 여기 또 낚시성 줬죠. 복수형 줬죠. 하지만 transforms가 정답이겠습니다. 왜? 동명사가 주어니까요. 2번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whether alien life actually exist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whether라는 접속사 나왔고 alien life 주어 나왔고 exist 동사 나왔습니다. 됐어? 그래서 접속사의 주어 동사 나와서 전체가 주어 역할. 따라서 얘도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래 여기 글씨 조그맣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었던 얘네 있잖아. 얘네는 그냥 기본이야, 기본. 얘네는 기본 반찬. 얘네가 진짜 중요한 건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봐봐.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왔어. 그럼 우리가 단수 취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콤마가 있네요. 됐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그럼 이 콤마가 있으니까 뭡니까? 얘는 부사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죠? 두 번째도 봐봐요. 두 번째도 보면은 living in the city 해갖고 또 콤마가 나와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뭡니까? 동명사 주어가 아니라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됐어? 동명사 주어라면 여기에 콤마가 안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분사구문.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주어 동사 I가 주어가 된 거죠.
세 번째 거 얘가 좀 헷갈릴 수 있어. 얘가 잘 봐. 이게 여기다가 제가 따로 여기 오른쪽에 정의해서 좀 써볼게요. 여러분 ing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왔어. 예를 들어 그냥 복수명사로 쓸게. 복수명사. 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나왔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뒤에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때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자 동사의 수일치를 어떻게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수 취급 될 수도 있고 복수 취급 될 수도 있어요. 됐어? 그 두 가지 패턴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한 똑같은 거 한번 더 써볼게. ing 나오고 뒤에 복수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동사가 단수 취급되고 어떤 경우에는 복수 취급되는 건데요. 자 어떻게 된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ing는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뒤에 나와 있는 이 복수명사는 이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뭐뭐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자 동명사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거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ing가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 동명사가 아니라요.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복수명사를 꾸며주어서 복수명사가 주어가 됩니다. 됐어? 그래서 뒤에 복수에 맞는 동사가 온 거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ing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ing로 시작이 돼. 시작이 되면은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뒤에 콤마가 있냐 없냐부터 먼저 신경을 쓰는 거야. 콤마가 있으면은 아까 얘처럼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콤마가 있냐 없냐로 시작을 합니다. 콤마가 있냐 없냐. 아유, 잠깐만요. 자, 그래서 콤마가 있어요. 콤마가 있으면 분사 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콤마가 없으면은 다음 단계로 가는데 여기에서 또 나뉘어지는 거죠. 콤마가 없다면은요 이제 해석으로 접근합니다. 아, 좀 지울게요.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을 해서 얘가 이제 동명사로 해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분사로 해석이 되는 건지 이거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일치문 답이. 그래서 이 예문을 좀 보시면요. 여기 글씨 조그맣게 나온 부분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ing organisms in our world are all influenced by heavy metals in fo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시면 얘들아 얘를 living을 한번 동명사로 해석해 볼게요. 쌤이 동명사. 그럼 동명사로 해석하면 벌써 이상해요. 해석 자체가. 왜냐하면 유기체들을 사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벌써 이상하잖아. 유기체들을 사는 것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유기체들이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형 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석으로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요. 문제를 한번 아래 한번 풀어볼 건데 얘는 1, 2, 3, 4, 5를 다 풀어볼게요. 한번.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1, 2, 3, 4, 5. 시간 약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됐다고? 그럴 수 없는데? 이거 돌리지. 같이 아빠는 애씨도 이미 대가리에서 세 번 내려왔어. 내가 못 본 줄 알았지? 자, 다 하신 것 같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수보정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뒤에 콤마 있어 없어 얘들아? 콤마 없네. 그러면 뭐야? 얘가 그냥 주어야. 수보정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 pictures 주어 아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에서는 whether 절이 나왔네요. whether 절 이렇게 했어요. 여기 new medicine 주어 나왔고 is 동사 safe 보어 이렇게 나와 있어. 어쨌든 절은 단수 취급이잖아. 그러니까 has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3번은 reducing the amount of snacks you ea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reduc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health에 s 붙여주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봐봐 선생님 reducing이 얘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뭐 snacks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자 잠깐만 봐봐. 아까 우리 위에서 요 예문 잠깐만 다시 봐봐. living organisms라고 나와 있었거든. 그래서 living이 동명사로 해석하니까 이상해서 얘가 얘를 꾸며줘서 organisms가 주어였다. 아까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여러분 제가 어마무시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ing가 나왔어. ing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 어나 더가 나오고 명사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 얘는 무조건 동명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ing 뒤에 더 명사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조건 동명사야. 알겠니? 선생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냐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명사를 수식해 주는 녀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기본은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또 만약에 더를 쓰고 싶어요. 더. 그럼 우리가 더를 쓸 때는 여기 중에 어디다가 쓰냐? 당연히 맨 앞에다가 써줍니다. 맨 앞에다가.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pretty girl이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더를 여기다가 쓰지 우리가 pretty 더 girl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만약에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ing가 명사를 꾸며주고 싶어. 그럼 더를 어디다 붙여야 돼? 여기다 붙여야 돼요. 더를요. 됐어요? 그러니까 형용사 맨 앞에다가 더를 붙여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 더가 붙어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ing가 동명사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문제풍을 보시면요. 그냥 저는 보자마자 reducing이 주어니까 health 써야 된다. 선생님이 바로 풀었죠? 그 이유가 뭐냐? 더명사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동명사다. 이렇게 바로 제가 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what절인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려다가 만 게 이거였는데 아까 제가 그 데일리 테스트 할 때 얘기했던 거라서 간단하게 말로만 하겠습니다. what절은 단수, 복수가 둘 다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기 makes 나왔잖아. makes. 보이시죠? makes 보이죠? makes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뭐야? 더 띵 대시라는 소리잖아. 더 띵 대 단수 취급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단수 취급 is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근처에 있는 단서를 통해서 풀 수 있고요. 5번 보겠습니다. Smiling faces sometimes tells lies. 자, 얘는 해석을 해봐야겠네. 자, 그러면요 한번 보자. 여기가 중요하겠죠. 얼굴을 미소 짓는 것. 미소 짓는 얼굴. 뭐가 맞을까? 미소 짓는 얼굴이 맞겠죠. 그렇죠? 미소 짓는 얼굴은 거짓말을 때때로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aces가 주어예요. 따라서 s를 빼버려야겠죠. 되셨죠? 복수형이니까. 그래서 해석으로서 이렇게 문제를 또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케이스 2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쉬운데? 아마 내가 좀만 가르치면 우리 아들내미도 풀 수 있을 그냥 단순한 기죠. H every 단수 취급한다. 보스는 복수 취급한다. 뭐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문제만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every니까 단수 취급, 보스니까 복수 취급. 끝. 1초도 안 걸렸어요. 넘어갑니다. 케이스 3번. The plus 형용사는 복수 동사다. 자, 왜 그러냐면요. The plus 형용사가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얘들아 그 내가 교회 얘기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 아 니네한테 얘기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더 플러스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그러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복수에 맞는 동사가 와야겠죠.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 말고 뭐뭐하는 것이란 뜻도 있어요. 이게 더 형용사가 사람들의 뜻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뒤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단수형 동사가 오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건데
대부분은 이걸로 해석이 많이 돼요. 대부분은. 어, 그래서 복수 취급한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have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게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 단수 취급되는 경우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The true, 사실인 것. The beautiful, 아름다운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좀 궁금할 수 있어? 선생님, 아니 The beautiful이 아름다움 말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선생님 이거 무조건 얘네가 이런 거예요? 아니요. 당연히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얘가 아름다움으로 해석되는 건지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들로 해석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습니까? 문장 맥락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은 앞뒤 맥락을 같이 보고 원래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 있는 문제 2번만 한번 보자면요. The blind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the blind는 뭐냐? 그냥 맹인이란 뜻이에요. 눈이 먼 사람들이니까 here 우리가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됐죠? 자, 어, 마지막인가? 자, 보겠습니다. 부분 표현 of 명사.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의외로 많이 틀리는데 어, 이제 모의고사에서 꽤 잘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부분 표현이란 말을 싫어해요. 저는 이 말을 싫어해. 부분 표현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요. 말은 부분 표현이라 돼 있는데 정작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뜻의 part는 안 나와 있어요. 아래 명단을 봐봐요. 여기 쭉 보시면요. All, most, some, half, percent, 분수, majority, the rest, part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 표현이란 말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분 표현이라는 말 말고요. 저는 말을 좀 바꿔 쓰겠습니다. 비율의 개념이에요. 비율 개념. 비율 개념. 됐어? 그러니까 부분 표현이라는 말보다는요. 저는 비율의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그 어쨌든 부분 표현 오브 명사, 비율 개념 오브 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예시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요. some으로 써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어, some of the apple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is라고 씁니다. 단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 some of the apples 이렇게 나왔어. 그럼 are로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어, 그러니까 some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야. 수일치가. some이랑은 상관없고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rotten, are rotten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제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위에 거는요. 사과 하나죠. 단수니까. 그러니까 사과의 일부가 썩었다가 되는 거죠. 사과가 한 개가 있어. 이렇게. 한 개가 있는데 이 사과의 일부분이 썩은 거야. 됐어? 이런 느낌이라면 아래는 복수형이니까 자 사과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사과가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썩은 거예요. 됐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비율의 개념을 항상 어, 뒤에다가 우리가 스위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 이렇게 써 있으니까 95니까 복수 취급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뭐야? The water. 여기다 스위치를 해서 is가 정답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가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all, most, some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들만 좀 체크해 보면요. 일단 all 좀 헷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majority 요거. 요거를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지만 all 자체는요. 복수도 되지만 사실은 단수 취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수 취급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all에 집중하지 말고 뒤에 있는 명사에다 집중해라. 그리고 majority는 대다수라는 뜻이야. 대다수.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most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 보면 돼요. most랑. most는 대부분이란 뜻이고 the majority는 대다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스위치 한다는 거.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래 나와 있는 요 글씨 조그맣게 돼 있는 거. 요 부분을 좀 잠깐 보자면요. 자, 얘네는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거랑은 다릅니다. 원이라는 거는요. 비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란 뜻이잖아. 하나. 비율의 개념이 아니라 개수의 개념이죠. 개수. 그렇죠?
비율이라는 거는요, 퍼센트 개념이거든. 퍼센트 개념. 그러니까 썸이라는 거는 대충 한 뭐 5, 60%, 뭐 모스트는 한 8, 90%, 올은 100%, 뭔가 다 퍼센트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원을 어떻게 퍼센트로 표현해요? 그냥 한 개인데. 됐어? 그러니까 얘는 비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요 놈은 요렇게 수식을 합니다. 그래서 원에다가 스위치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다라는 거고요. None과 neither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는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단복수 취급이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none of나 neither of가 전부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인데 얘가 이제 복수로 받는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둘 다 아니다라는 개념이니까 둘의 개념이 들어가잖아, 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로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neither라는 단어 있잖아요, 얘들아. neither. 이 neither가 뭐냐면요, not either의 합쳐진 말이에요, 사실은. not either. 근데 either라는 게 뭐야? 둘 중 하나라는 개념이잖아. 둘 중 하나. 그래서 either는 원래 단수 취급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 거니까 그럼 neither도 단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neither 같은 경우는 단복수 취급이 둘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is, are 둘 다 되고요. 얘도 has, have 둘 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된대. 시험에 낼까요? 안 냅니다. 둘 다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야? 시험에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둘 다 되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법으로는요. 어법으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작으로 나올 수 있는데 어차피 하나만 쓰면 되잖아. 단수를 쓰든 복수를 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있는 문제를 또 한번 보겠는데요. 요 유제 문제. 우리가 지금 진도는 아마 오늘 계획했던 걸 다 나갔으니까 요 문제 다섯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1번은 All of my work라고 나와있어요. Work experie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all 보고 복수로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뒤에 나와 있는 게 주어입니다. experience. 그래서 is가 답이에요. 2번도 또 majority of 나왔죠? 뒤에 나와 있는 clients가 이제 주어니까 are로 써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이고. 3번은 one-third of. one-third of가 뭐야? 3분의 1. 분수 표현이죠? 비율 개념입니다. 그래서 people에 스위치를 해서 want로 써야겠고요. 4번 보시면 most of 뒤에 the plastic particles, particles가 주어겠죠. 그래서 is가 아니라 are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sum of 나왔습니다. 그럼 sum of니까 당연히 이제 뒤에 있는 거에 스위치를 해야겠죠. energy,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합니다. stored 동사 아니에요. 여기가 동사죠. 따라서 이 덩어리가 수식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은 was,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 다 같이 풀어봤고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오늘 222네? 이런 거는 뭐, 먼 데이 뭐 그런 거 없냐? 이 세 개 붙었는데? 홍진호의 날이라고 해야 되나? 뭔 날이라고 해야 되지? 222는 뭐 없냐? 아이고. 오늘이 2월 22일. 아, 여기. 그래, 뭐. 페이지. 잠깐만. 아, 아니다. 내 책이 있지.
26쪽부터 39까지인데 좀 많은 것 같아요. 39까지부터. 아 근데 우리 중간에 문제 많이 풀었잖아. 근데 포인트 글자가 좀 많긴 하네. 37까지 할게요. 26에서 37까지인데요.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채점 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이, 질문 체크, 채점. 아 이거 잠깐만 이걸 거기다 놔서 우리 나영이는 못 듣고 싶겠다. 미안한 26에서 37까지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체크하고 채점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포인트 엑셀사이즈 부분이 조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 하려면 좀 많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포인트 엑셀사이즈가 지금 페이지가 29 페이지를 따로 써드릴게요. 아이고 29쪽 그 다음에 31쪽 그리고 33쪽 그 다음에 37쪽이네요. 여기까지. 자, 요 네 페이지는요. 홀수 번호 있죠. 홀수 번호. 홀수 번호에 대해서 법상의 근거를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게 부담되는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백지 테스트는 오늘은 생략. 오늘은 할 게 없으니까요. 됐죠? 자,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동구야 알바 좀 해줘.